1999년 빨간 양말로 데뷔, 개성 넘치는 연기로 시청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성동일. 드라마뿐만 아니라 각종 쇼 프로그램을 종횡무진하며 성동일 특유의 재치 있는 입담으로 우리에게 유재 폭동 웃음을 선사했는데, 결혼 4년차 아직도 깨소금 냄새가 풀풀 난다는 성동일 박경희 부부의 러브하우스가 궁금하다. 주방 곳곳 어느 하나 성동일의 손이 가지 않는 곳이 없다고 하는데, 아이디어 넘치는 성동일 박경희 부부의 러브하우스 전격 공개. 점점 다가오는 첫아이 출산의 순간, 노심초사, 안절부절, 자불안석. 여보 한방 해보여.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끝에 성동일의 이목구비를 쏙 빼닮은 건강한 사내아이가 우렁찬 목청을 자랑하며 세상 밖으로 나왔다. 43세 나이에 맞는 최고의 경사. 준. 준 발굴 준자라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늦둥이 준이를 위해서 멋진 아빠에게 초읽기에 들어간 성동일. 이거 들어 좀 좋아. 우유 먹이기에서부터 아기 목욕까지 하루 종일 손에서 준이를 내려놓을지 모르는 초바바 성동일의 자충우돌 육아이기 대공개. 우짜.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준비한 정성이 듬뿍 담긴 성동일표 특별 영양식 대량이요. 과연 그 맛은 어떨지? 성동일 박경희 부부의 감동의 출산 스토리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유만만의 이용렬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은입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성동일 씨가 늦깎이 아빠가 되었습니다. 네. 네, 오랫동안 그 아기를 기다려왔기 때문에 그 기쁨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가 힘들지요. 네. 또 네. 부모가 된다는 건 정말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특별한 경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또 오래 기다린 만큼 감동이 더 크지 않나 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성동일 부부가 직접 꾸민 그 예쁜 집과 더불어서 아내를 위한 특별한 이벤트. 네, 이것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네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인천에 위치한 늦깎이 아빠 성동일의 집. 성동일의 아이디어 하우스를 소개합니다. 저희 집사람은 아주 카메라에 울렁증이 있어서 저쪽에 주방에 잠깐 주방에 있습니다. 아, 정식으로 KBS를 통해서 인사드릴게요. 저희 집사람입니다. 보이시죠? 오늘이 예정일인데 이제 임신한 사람처럼 이렇게 쌩쌩합니다. 저희 집사람이 걱정입니다. 지금 진통도 없고 아무 느낌도 없어서. 상당히 미인이신데요. 늦게 가는 만큼 어떤 대가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납치해서 그래요. 네, 뭐 정상. 반응은 어떠세요? 두 분이 같이. 둘이요. 대부분이 하나같이 똑같은 말이죠. 도둑놈. 장가 잘 갔다. 오빠 성동일 씨 정말 성격 그렇게 괴팍하고 좀 이렇게 성질 잘 내냐 이렇게 물어본대요. 근데 뭐 저는 꽉 잡혀 사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좋아요. 진짜 자상이에요. 예. 정말 자상이에요. 말 그대로. 자꾸 강조를 하니까 이상하네. 나이 차이 상관없는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나이 차이인데 난 그거 물어보는 사람들이 좀 의심스러워요. 부러워서 하는 얘기인지 아니면 사람을 좀 갖고 놀려고 하는 건지. 근데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나이 차이라는 거는 뭐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게 서로 결혼이라는 거는 서로 존중하는 마음만 있으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여유만만해서 선물을 좀 가져왔거든요. 아이 고맙습니다. 이거밖에 안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꽃이 닮은 예쁜 애기 나라고 싶었어요. 예쁜 애기요? 의미에 비해서는 너무 좀 호접하다고 할까? 아무튼 KBS를 대표한 프로에서 주신 거니까 감사히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부가 직접 발로 뛰며 꾸민 소중한 공간. 지금부터 늦깎이 아빠 성동일 박혜경 부부의 아이디어 하우스가 최초 공개됩니다. 여기가 저희 집 거실이에요. 거실인데 뭐 특별한 건 없고요. 그냥 남들처럼 그냥 소파 뭐냐. 브라운톤으로 꾸민 거실에서는 아내의 깔끔함이 엿보이고, 화려한 레드톤의 장미무늬 벽지는 자칫 단조로울 수 있는 거실의 가장 큰 포인트. 인테리어 소품으로 이용된 골동품 전화기와 가습기 역할을 톡톡히 해주는 커다란 어항은 성동일이 직접 만든 야심작이라고.
이거 젖소 내 말인데 이게 그냥 카펫식으로 써요. 근데 이제 밀리지 않고 좋은데 자연스럽게 송아지 저거라 여기에 또 그 처리가 돼서 나와가지고 진드기가 못 산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애가 있고 그래서 소파도 천으로 안 하고 가죽으로 하는 게 집먼지인가요? 그 진드기 때문에 집 진드기 때문에 바꿨어요. 과감하게 좀 집 거실 벽지 따로 뭐 주방 벽지 따로 방 벽지 따로 남들이 보면 처음에 온 사람도 많이 좀 산만하고 어디 뭐 중국 요리집 온 것 같은데 일부러 좀 부분을 좀 나눴어요. 한 너무 좀 단순한 집 인테리어에서 한 3, 4년 살다 보니까 그게 지겨워서 또 뭐 이게 지겨우면 또 이렇게 하다가 또 뭐 신문지를 바르든지 또 뭐 얼마든지 바꿀 수 있으니까 지금 일적인 부분도 그렇고 물론 내가 강제적으로 끌고 가더라도 일단 얘기를 해서 서로 회의를 해요. 그러니까 적응을 하더라도 뭘 하나 하더라도 항상 상의를 해서 항상 아주 혼자 하지 않고 그래야 나중에 내가 실수하더라도 반감이 되니까. 천을 이어붙여 만든 독특한 벽면도 성동일의 솜씨. 천집에서 샀어요. 사서 이런 데 보시면 누구한테 맞힌 게 아니라 여기 이렇게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호치키스가 보여요. 아내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걸 다 이 사이즈만큼 천을 사서 다 박았죠. 그러니까 이런 이음새도 호치키스로 지금 다 박은 거예요. 근데도 뭐 깔끔하게 이 천값만 얼마 전 천값만 주고 그냥 이게 지겨우면 또 이걸 떼어내면 되죠. 떼어내서 또 다른 천으로 해도 되고. 지금 이 큰 물고기가 지금 1년이 넘었어요. 한 이제 이렇게 조금 했던 물고기가 지금 이렇게 많이 컸죠. 그러니까 이거는 왜 했냐면 물론 애도 애지만 아파트가 좀 많이 건조해요. 집이 건조하다 보니까 여기에 일주일에 이 뚜껑이 없어요. 없는 이유가 일주일에 이 가습 효과를 하더라고. 일주일에는 한 두 바가지, 세 바가지 가까이가 날아가요. 그만큼 이제 건조하지 아파트. 그래서 뭐 굳이 뭐 이 나이에 물고기 보고 좋아할 나이는 아니지만 가습 효과식으로 해서 그냥 물만 달아야 우리 그냥 물만 이렇게 생뚱하게 담아놓으면 좀 이상하네. 그래서 이거를 한 전체 다 꾸미는 것까지 다 해서 한 12만 원 정도 주고 맞췄죠. 마침 의외로 효과는 좋아요. 예, 이거는 이제 제가 아끼는 자는 이 벨소리가 엄청 커요. 집사람이 이제 애 갖고 싶던 너무 크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건 기계식이라 받는 건 되는데 거는 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보면 밑에가 실제로 작동이 되는 거예요? 예, 이게 1959년도 거예요. 이게 1959년도에 쓰던 건데 이거 작동이 돼요. 이게 근데 이제 지금은 빼놨죠. 벨소리가 어유 뭐 옆집 사람까지도 깰 정도로 따랑 크니까 빼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직접 집사람하고 걔가 이렇게 나와 있었어도 같이 벽지를 보러 두 번인가? 네, 두 번 정도 같이 가서 고르고 뭐든지 좀 부부간에 좀 그런 것 같아요. 모든 부분을 다 상의를 해요. 항상 습관적으로 잠자리에 들기 전에 뭐 서로 뭐 내가 바쁘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서로 얘기할 때는 많이 할 때는 한 뭐 한두 시간 평균적으로 한 40분에서 40분 넘게는 서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자요. 평균적으로 매일 집에서 잘 때는 내가 외박을 하면 그런 얘기 못하는데 집에서 잘 때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요. CD 케이스로 포인트를 준 거실 벽면은 필요할 때 언제든 꺼내 쓸 수 있어 일석이조죠. 이거는 CD 케이스인데 그냥 디자인적으로도 되고 또 충분히 우리가 음악 듣고 싶을 때 이게 그냥 모양이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떼서 예, 듣다가 다시 또 집어넣고 다른 걸 들으려면 또 듣고 그러니까 CD 자체가 전체적으로 한눈에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용 디자인이라고 흔히 얘기하죠. 사용할 수 있는 눈으로만 보는 디자인이 아닌 실용 디자인 차원에서 제가 이걸 한번 만들어봤어요. 상당히 미적인 분으로 계시는 것 같아요. 저희 집사람을 혹하게 만들려면 어쩔 수가 없어요. 별짓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아 진짜 관심 많아요 집안에. 몇 번 방송이 됐겠지만 제 싱크대도 그렇고 여기 찬장도 그렇고 전부 다 신랑이 다 한 거기 때문에 좋아요. 그 점에서 저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신랑이 다 알아서 해주니까. 남들이 보면 좀 조잡스럽다고 얘기하죠.
제가 제일 보여주고 싶은 건 이게 지금 오늘 사실은 태어나야 될 우리 애의 그 저 3D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얼굴 사진이죠. 어때요? 얼굴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지금 넣어놨어요. 안에다가. 요거 보면은 뭐 이 얼굴이 그대로 된다 그러대요. 태어날 때도 그래서 지금 상당히 놀래고 있어요. 코도 주먹코고. 그래서 지금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외모에. 일단 태어나봐야죠. 혹시나는 마음이에요. 우리 지금 미래에 태어날 애기 사진이고. 그럼 누구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처음에 저희 둘이가 좀 어이가 없었던 게 애가 머리가 좀 크고 다리가 짧다고 그래가지고 저희 집사람을 제가 본의 아니게 아래위로 한번 훑어본 적이 있는데 다행히 지금 머리도 아주 일반 애보다 많이 좁고 다리가 많이 길대네요. 네. 저는 좀 성격이나 이런 모든 부분에서 저희 집사람을 120% 닮아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적이에요. 저보다 훨씬 낫잖아요. 아닌데. 신나게 닮아야 되는데. 왜요? 왜요? 아, 잘생겼잖아요. 여기 보세요. TV에도 몇 번 나갔을 텐데 진짜 잘생기지 않았어요? 제가 그 고등학교 때 이게 주민등록증 처음 만들 때 사진이거든요. 네, 예.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해 보시면 아우 세월 너무 세월이 나를 망가뜨려 놓지 않았나. 예, 술과 음주 문화가 이렇게 많이 망가뜨려. 학생 여러분 술과 음주 문화 담배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됩니다. 이거 생각나면 저희 집사람이 어떻게 이걸 찾아가지고 A자에 넣어놨어요. 보면 이게 넣어놓기만 하지 실질적으로 막 이런 내용 먼지가 치우질 않아요. 많이 안 치워요. 일단 꽂아놓기만 해요. 앞다리가 좀 많이 힘들어요. 식욕을 자극하는 레드톤으로 산뜻하게 꾸민 주방. 부부의 손재주를 엿볼 수 있는 구리공예 전등이 먼저 눈길을 끌고 금방이라도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어올 것 같은 싱크대는 아내를 위한 성동일의 배려가 돋보이는 공간입니다. 네, 이거는 뭐 이미 뭐 많이들 좀 옛날에 뭐 프로그램에서 보셨으니까 이거는 저희가 고물상해가지고 5,000원 주고서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손으로 저하고 집사람하고 꽈서 만들었죠. 네. 그러니까 좀 이건 좀 독특하게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한번 만들어보자고 해서 그 모타 있잖아요 모타. 모타에 감겨져 있는 코일이에요 이게. 그 고물상 가서 뒤져가지고 만들었고 이거는 뭐 저희 집사람이랑 저랑 아이들을 낸 게 원래 이게 이제 이런 식의 없는 책장인데 제가 유리를 주문을 했어요. 유리를 주문해가지고 이런 경칩을 샀어요. 다 사가지고 일일이 이 배열을 맞춰가지고 지금 이걸 만들었죠. 그러니까 여기 들어보면 일단 애도 있고 또 뭐 하다 보니까 수납 위주로 아직도 많이 비어 있죠. 전체 보면 많이 이렇게 비어 있어요. 비어 있는데 이게 약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약이 다 여기 들어가 있고요.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이 벽 사이즈에 맞춰서 지금 딱 들어간 거거든요. 들어갔는데 지금 이게 이끼 물고기하고 뭐 이제 청소 물고기만 넣어놨는데 일반 물고기가 있었는데 물갈이를 하면서 일단 죽었어요. 죽어서 일부러 지금 이 안에 미생물도 좀 있고 해야 되니까 물고기를 지금 안 넣어놓고 미생물하고 이게 약이 있어요. 미생물 생기는 거. 그걸 집어넣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어항집 가서 물어봤더니 한 200만 원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안에 돌이나 물고기 이런 거 다 빼고 틀 자체만. 근데 유리만 12만 5천 원에 스텐이 15만 원 정도. 그러니까 한 30만 원이 안 되게. 그리고 엄청 싸게 했죠. 이것도. 거의 이제 전문가 수준까지 하신 건가요? 이 정도면 전문가 그 물고기 사러 갔더니 벽걸이가 보통 저도 몰랐는데 한 8cm 정도래요. 항상 모든 나오는 어항이. 근데 제가 이걸 9cm로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물고기 정화기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 정도 계산하니까 9cm 되더라고요. 재보니까. 그래서 했는데 너무 잘 만들었다고. 네, 너무 잘 만들었다고. 제가 제일 애 먹고 집사람한테 미안했던 게 이 부분이에요. 세탁기 부분인데 희한한 게 이 세탁기는 이제 광주에 있는 이제 동생이 선물로 저희 집사람 임신 선물로 이걸 사줬어요. 큰맘 먹고 이걸 사줬는데 이제 주방 하수가 저쪽에 있잖아요. 배수 물 빠지는 게 또 저 물 들어오는. 근데
정식적으로 이 회사 자체에서는 설치한 사람들이 라인 자체가 3m가 넘으면 설치를 해줄 수가 없답니다. 3m가 넘으면은. 그래서 세 번인가 왔나? 설치하시는 분들 다 그냥 갔어요.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촬영 일찍 끝나서 불렀어요. 이 배관 부분에 대해서만 놔두고 가라. 내가 알아서 하겠다 해가지고 이거를 처음에 이제 이 사이즈에 맞춰서 이게 사실은 이제 밥 이거잖아. 이게 높잖아요. 여자 가기에. 원래 이 높이가 이 정도 돼야 되는 거였죠. 근데 올린 이유가 이 밑으로 배관을 빼야 되는 거예요. 네. 이 밑으로. 안 그러면 여기가 턱이 있어가지고 빠지지가 못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제가 동생이랑 이걸 올려서 실리콘 짜서 이 밑에 구멍을 뚫어서 빼서 지금 저기까지 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걸 세탁기를 가져온 지 얼마 만에 했지? 보름 넘게 걸렸어요, 이거 설치하는. 이거 보름 넘었는데. 아, 한 달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저 혼자 해야 되다 보니까. 예. 네, 한 달 정도. 그래서. 서비스에서 세 번 왔다 갔어요. 그냥 갔어요. 그래서 제가 오기로 했어요. 오기로. 보란 듯이 쓰겠다고. 그래서 막상 또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이게 이제 밑에가 낮잖아요, 열려면은. 근데 이게 이제 높이가 이만큼 한 20cm 되거든요, 여기에. 19cm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높으니까 이제 쓰기 좀 편하더라고요. 넣었다 뺐다가 이게. 이게 압권 이수했어요. 근데 이제 집사람이 밥을 풀려면 이제 이러고 뻗어야 되는데 이게 뭐야. 세탁기 하나 편하게. 우리 집사람한테 제가 제일 크게 선물해주고 싶었던 건 이제 이 부분이었어요. 사실은. 왜 이 부분이냐면 주방이 이제 여자들이 좀 화사해야 되니까 보면 여기도 많이 붉은색이잖아요. 그리고 이 상판도 스텐으로 다 했어요. 이게 무슨 뭐 중국집 식당 주방도 아니고. 아내를 위한 최고의 선물. 곳곳에 아내를 위한 남편 성동일의 따뜻한 배려가 돋보이는 이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소중한 공간입니다. 사실은 이걸 이제 리모델링을 했거든요. 제가 이게 이제 남들이 보면 이제 비싼 싱크대가 아닌가 얼핏 보기에는데 그렇지 않아요. 비싸진 않고 원적이 이런 게 약간 문짝이 좀 안 맞아요. 이게 안 맞을 수밖에 없는 게 높이가 안 맞잖아요. 살짝 살짝 이거를 유리집에다 주문을 했어요. 이 문짝 하나하나 사이즈를 다 주문을 해서 이 손잡이를 먼저 이제 샀죠. 사가지고 구멍을 뚫어달라고 해서 여기 보면 구멍이 두 개 있잖아요. 이렇게. 우연히 촬영장을 가는데 우리 동네에 그 가내수공업하는 공업자들이 많아요. 스테인리스 집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스텐으로 여기 커버를 하면 어쩔까 고민하다가 스텐 집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성동 씨 여기 웬일이야. 그래서 싱크대 커버를 좀 만들려고 그런다고. 무슨 싱크대 커버를 만들는데 우리 집을 왔냐고. 그래서 무작정 저희 집을 모시고 왔어요. 이 사이즈별로 우리 집에서 만들고 싶다 했더니 보시더니 아니 그냥 쓰지 뭘 바꾸냐고. 이 가정집에서 이렇게 주문해서 한 사람 지금까지 한 번을 못 봤대요. 자기가 20년을 넘게 쓰대 나면서 그래도 해달라고.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이 싱크대를 위에다 올린 거죠. 그러니까 그대로 이 구멍 이제 홀 사이즈까지 구멍 사이즈까지 재가서 그대로 갖고 와서 씌워서 밀어 넣은 거예요. 지금 이 상판은 이제 따로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이 여기 걸려 있어요. 그래서 마무리가 보면 여기 아시지만 이건 제가 직접 이제 실리콘을 쌌는데 아주 무슨 뭐 뱀개가 돼서 울퉁불퉁하지 마무리가 저는 전문의가 있대 실리콘 전문의가 있대 이런 부분이 이제 좀 미숙한 부분이고 아이디어만 됐지 아이디어만 전체적으로 저희 집의 포인트는 이제 이 시계예요. 이게 시계거든요. 보면 여기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네? 없는데 저희 집사람이 원래는 이제 둥그런 시계였는데 저쪽에다 걸려고 하다가 그걸 깨뜨렸어요. 요리를. 근데 버리긴 뭐한데 그 안에 이제 시계는 돌아가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칙칙이로 돼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보면 많이 조잡스럽죠. 근데 거기에다가 이게 이제 우리 집에 저쪽 아트박스에 들어가는 포인트 벽지인데 나뭇잎 모양만 제가 잘라서 꽂아가지고 이 뒤에다가 칙칙이를 붙여서 못 쓰는 커튼에 붙어 있더라고요. 예.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시계를 딱 끼우니까 훌륭한 싱크대 시계. 이게 같이 돌아가요, 이거는. 시침하고. 그리고 이거는 하나에 500원씩 팔아요. 이거는. 이거는 철문점 같은 데요. 문방구나. 그래서 사서 시계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놨죠. 냉장고가
좀 처리가 좀 나요. 하는데도 뭐 내용이 안 돼, 내용이 안 된다 그러면 바꾸는데 그게 괜찮으니까. 근데 색깔이 너무 이쪽에 보면 너무 누래요. 이게 이제 본 색깔인데, 예, 이제 여기가 본 누른 원판 누런 색이에요. 여기가 이게 이제 화면에는 깨끗하게 나올 텐데 이게 원 뭐 다 까지고 누런 색인데 여기에 이 시티지를 씌운 거예요 지금. 개인적으로 스탠 느낌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걸 이 스탠 느낌을 언제 적부터 계속 찾아다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걸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저런 걸 다 붙이더니 이 스탠 또 싱크대를 하고 나서 이것까지 동대문에 전부 스탠으로 다 한 거예요 지금. 드디어 이제 비밀을 밝혀주시는가요? 너무 좋아요 스탠. 아까 상의를 되게 많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상의니까 상의를 다 하고 하죠. 그거를 나 혼자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상의를 하죠. 뭐 남들은 뭐 혹해서 뭐 통보 아니냐, 통보 아닙니다. 상의입니다. 상의. 제일 깨끗하고 좀 이렇게 질리지 않는 것 같아요 스탠 느낌이. 깨끗한 느낌, 또 청결한 느낌이 스탠 느낌이 좀 많이 나는. 다행이에요. 느낌. 이것까지 스탠 안 하기로. 아 사실 이거 얘기. 스탠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아우 안 된다고. 이게 사실은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없는 건데 어디서 봤더니 대리석에 이런 게 있으면 고기 구워 먹을 때 전기 난로가 좀 편하지 않겠냐 싶어서 제가 뚫었어요. 이걸 사다가 뚫어가지고 너무 집요하신 거 아니에요? 네, 이걸 뚫어서 이걸 뜯다가 허리를 다쳤는데 이거 들고 가야 돼. 이게 무거워서. 뚫어서 설치한 다음에 보름간 괜히 여기다 라면 끓여 먹고 찌개 끓여 먹고 많이 했죠. 그리고 그 이후로 거의 안 써요. 내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설명을 하면 몰라요, 잘. 그러니까 내가 직접 뛰어다녀서 내가 직접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한 번씩 아 내가 해서 아, 오빠한테 너 이런 걸 했구나 라는 그런 칭찬을 듣고 싶은데 전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오빠 없는 동안에 이거 제가 붙였거든요. 오빠 그다음부터 붙이지 말라고. 나랑 같이 하자고. 그래가지고 못했잖아요, 이렇게 반쪽은. 여기도 또 비밀이 밝혀지네요. 반쪽 못했어요. 끼니 때는 꼭 집에서. 네. 어떤 거죠? 바빠도 중간에 틈이 나면 집에 왔다가 또 다시 나가고 그런 식으로. 밖에서 생활, 촬영 외에는 밖에서 보내는 시간 거의 없어요. 대대리님은 집에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 게 부부간에 따로 뭐 외국처럼 뭐 클래식 음악 틀어놓고 차 한잔 마시고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밥 먹는 한 30분 만이라도 서로 얼굴 보고 오늘 뭐 했어? 오빠 오늘 뭐 촬영해? 어? 조심해서 갔다 와. 여기서 다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대화마저 없으면 뭐 진짜 뭐 월급날이나 식구끼리 잠깐 나가서 외식 가는 거 외에는 먹고 즐길 일이 없잖아요. 그거 하나만큼 저희 집 사람들 지금도 너무 감사하고 저희 부부방이거든요. 언제나 신혼 성동일 박경애 부부의 침실 대공개. 로맨틱 화사함을 컨셉으로 한 부부의 침실은 붉은색 실크 벽지와 그에 맞는 붉은색 침구가 포인트인데 한쪽 벽면에 가득 메우고 있는 부부의 대형 사진은 진한 부부애를 과시하기 위함이라고. 출산을 손꼽아 기다리는 아빠의 마음도 보이죠? 이게 이제 우리 애기방이죠. 이거는 제가 이제 출산일이 다 됐기 때문에 이제 짐을 싸는 거예요. 제 집사람이 애 놓으면 이것만 들고 병원으로 오세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미리 오늘이 예정인데 사실 오늘 이거 들고 가야 되는데 이거 못 들어가고 예 네. 미리 싸놔서 이것만 들고 병원으로 오래요. 자기는 119를 타고 가든지 택시를 타고 가든지 알아서 갈 테니까 나중에 올 때 집에 들려서 이것만 가져오라고 해서 미리 싸놨어요. 애기는 태원 같은 거 끼셨어요? 저는 못 껐어요. 저희 어머님이 호박 꿈을 꾸시고요. 늙은 호박. 하필이면. 네. 이렇게. 내가 늙어서 나올랐네. 유혜정 선생님이 동희씨 혹시 애 들었었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그게 말처럼 쉬워요 그랬는데 왜요 그랬더니 일단 밥을 사래요. 아침에 생방 때. 아 일단 밥을 사요. 왜요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내 태몽을 꾼 것 같다고. 피도 안 새끼는데 뭐 남이 내 태봉을 꾸나 아마 애 들어서 그래서 3일인가 이틀 있다가 이 사람이 오빠 나 임신했다고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태몽이 저희 어머니도 호박
또 그분이 꾸셨는데 그거 맞추기 힘들잖아요. 갑자기. 그 바깥이 사태니까요. 요리 연구가가 고른 호박인데 오죽 잘 골랐으라고요? 너무 이쁜 그 호박을 골랐대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이쁜 걸 골랐다고. 이쁜 늙은 호박. 이쁜 늙은 호박. 우리 애기 농이요? 애기. 이거는 저희 부부 쪽에서. 아, 저희 집사람이 이거를 이걸 만들었어요. 이거를 보시면 이게 내가 좋아하는 그 시티지를 동그랗게 어딜 가나 빠지지 않는 만능 시티지. 좋아하는 시티지를 물방울 모양으로 크기 별로하고 이거는 어찌 집사람이 어디서 구했더라고 샀는지 이거 뭐 이거 어떻게 했는지. 한두 달 정도는 신생아 때문에 흑백이 좋대요. 그래가지고 또 사기는 돈이 아깝고 해서 그냥 색깔만 이렇게 보여주면 되니까 종이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거는 세탁소에 나는 옷걸이를 제가 잘라가지고 테이프로 해서 원래는 이것만 이렇게 있었거든요. 이 안에 거. 근데 오빠가 내가 만들었다고 자랑을 했더니 너무 작대요. 애기한테 그렇고 이걸 네. 오빠가 아이디어 옷걸이 잘라서 옷걸이 애착이 좀 가는 법이에요. 그리고 이게 더 오래 움직이더라고요. 훨씬 더 가벼우니까. 가벼우니까. 네, 한두 달이면 끝나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걸 또 해줘야 된대요. 이게 꼭 필요해요. 필요하신 분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그럼 저희가 선물로 이거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혜정 선생님이나 모든 분이 저희가 산 옷은 하나도 없어요. 네, 이거는 오빠 친구분이 나 몇 년 뒤에 입히라고. 참, 너무 자기 아들이 입던 건데. 좀 선물 금방 사용할 수 있는 걸 실용화될 수 있는 옷을 줘야 되는데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데 이걸 입히라고. 상미야 어렵지 않으면 쓸 수 있는 걸로 줘. 쓸 수 있는 거 태어나지도 않은 애한테 왜 정장 한 벌 해주지. 정장 한 벌 뭐니 이게. 그래 바로 옆에 살면서 그리고 또 받았어 이거를 또 준다고. 되게 좋은 거 살펴 비싼 거예요. 비싸야 청바지지 뭘. 그래서 받았어. 아무튼 고마워. 벽면에 붙은 대형 사진을 보니 천생연분이 따로 없네요. 싸울 때마다 저걸 한 번씩 이렇게 본다고 그 화가 누그러지진 않아요. 그냥 남들이 봐도 그냥 아 행복하게 사는구나 어떤 그 장치죠. 네. 누가 더 잘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집사람이 아무래도 뭐 잘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 사진에 숨어있는 비밀이 있어요. 지금도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이거를 집에서 찍었거든요. 집에서 뭐 잡지사 인터뷰하면서 찍었는데 요거 보이세요 혹시 요거? 이게 뭐예요? 빨간 거? 아주 요 이빨과 이빨 사이 이게 예. 그 지금도 이게 고춧가루인지 아니 이건 고춧가루? 남물인지 뭐 치석인지 모르지만 지금은 치석이 없으니까. 그리고 저는 뭐든지 그냥 좀 쉽게 돈을 안 주는 편이에요. 저 쇼파를 살 때 가죽을 좀 주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가죽을 사이즈를 얘기해서 요만큼 더 달라 그래서 예, 요 위에다가 왜냐면 요 위에다 유리를 못 넣으니까 뭘 놓으면 기스가 나고 하니까 가죽을 해서 깨끗하게 고급스럽게 그냥 이렇게. 저희는 절대 공돈을 안 줍니다. 애기 방은 또 이런 식으로 좀 부부가 머리 써서 흔한 말로 방송용으로 잔머리 좀 굴려서 이쁘게 또 왜냐면 애들 방도 뭐 6개월에 1년에 하면서 유행 타니까 그때 맞춰서 하려고 쓸데없는 돈을 안 들여놨어요. 이른 아침 일산의 드라마 세트장. 오늘은 드라마 사랑하고 싶다의 세트 촬영이 있는 날이라고 하는데 리허설도 실전처럼 연기 경력 16년 차에 빛나는 베테랑 실력이 대단하죠? 이때 성동일에게 웬 상자 하나를 조심스레 건네는 동료 연기자 신소미. 대체 그게 뭔가요? 아 이거요? 아기한테 필요한 것들이에요. 이번에는 진짜 우리 둘 사이예요. 아니 이건 무슨 폭언이래요? 드라마에서는 내 친아들이 아닌데 우리 신소미 씨가 이번에 진짜로 우리의 선물로 고맙습니다.
뭐 이걸 받아서가 아니라 참 연기자로서 훌륭하고. 드라마 리허설을 끝내고 바삐 다음 스케줄로 이동하는 성동일. 이 짧은 순간에도 만석의 아내가 걱정되는 모양. 결국 전화 다이얼을 돌려보는데. 누나 어디야? 아 언니랑 봤어. 밥 먹어 또 나갔어요? 아 산지야씨랑. 부대찌개 먹자 그래. 부대찌개 먹고 있어. 엔간히 돌아다녀. 잘한다. 내일 수술하러 갈 사람이. 하여튼 뭐 별다른 거 없고. 아직도 뭐 진통 같은 건 없지? 아 먹고 들어가. 밥. 나가서 부대찌개 먹고 있다. 아니 연우 삼하고는 너무 좀 틀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저 같은 경우도 저 집사람 임신해서 이렇게 내일 유도분만 하자고 하는데 보통 임신하면 남자들이 잘해주고 여자가 너무 힘들어하고 뭐 임신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고 뭐 우리 집사람은 전혀 뭐 그래서 아니 애 낳는 거를 우리 집사람 하는 거 봐서는 별로 그렇게 안 힘들어 보이는데 임신 과정이나 이런 게 그럼 우리 집사람이 이상한 건지 남이 이상한 건지 할 정도로 원체 밝아요. 걱정을 한시름 놓고 도착한 이곳은 성동일이 오랜 패널을 맡고 있는 KBS 비타민 녹화장. 오랜만에 복도에서 만난 김용님. 아 내일 유도분만. 아 일주일. 왜? 오늘이 차다이는 좀 늦죠. 아, 오늘이 일주일째야. 안 나오지. 내일은 이제 내일은 8일째거든요. 근데 얘가 커버리 갑자기 지금 뭐 이렇게 그럼 커버리 들어가서. 그래서 내일 유도분만. 아 내일 유도분만 하자. 병원에서 너무 커버. 꼭 아이를 낳아야 되는 거는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또 아기가 있어야 되잖아. 그리고 또 기다리던 아이니까 정말 진심으로 축하하고 다른 사람보다도 손동일은 정말 내가 기쁘게 생각한다. 잘 키우고 좋은 아빠 되고. 때맞춰 음료수를 건네는 예의 바른 고운불가 이수근. 누나는 이제 생과일 주스 같은 거밖에 안 먹어. 아이고 후배를 사주지는 못해. 요즘 어려워. 아 2세 때문에 10분 늘어나서? 와우 나도 딸라면은 누나 같은 딸라 하고 싶어. 머리 크니? 아이 누나가 왜 머리가 커. 눈이 크지 눈이. 역시 사회생활 잘하는 성동일 씨네요. 녹화가 시작되기 5분 전 서식 씨 아나운서 이재현을 만났는데 상대적으로 근데 완전 기다려지시죠 애기. 너무 설렐 것 같아. 내일이잖아. 내일 지가 알아서 나와야 되는데 이 자식하고 안 도와주네. 의술이 힘을 빌려서 나와. 난 나중에 애기가 될 때는 애기 낳을 때 기분이 어떨까. 오빠는 또 몰라요. 언니하고 다르잖아. 그래도 아빠는 남자가 좀 그래도 편하지 마. 그렇지. 여자가 많이 좋지. 얼마나 지금 언니는 조마조마할까. 조마조마해서 부대찌개 먹으러 나갔대. 어우야. 너무 씩씩한 거 아니야. 먹고 힘내야지. 그럼 그럼. 드디어 녹화가 시작되고. 이제는 건강한 아빠가 되셨어요. 성동일 씨도. 네. 주한이 아빠 김정길 씨 축하도 너무 지나치면 민폐라고요. 미친놈 같아. 녹화 때문인지 곧 태어날 아기 생각 때문인지 너무 즐거워하는 성동일. 어쨌든 오늘도 웃으면서 즐겁게 분유값 벌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산에 필요한 진가방을 들고 나오는 성동일 부부. 혹시 지금 아기 낳으러 가시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병원에 가시는 건가요? 네. 아침 8시도 안 되는 일찍 오래네요. 예정일이 지나도록 나오지 않는 아기 때문에 결국 의학의 힘을 빌려 유도분만 하기로 한 부부. 엄마도 아기도 모두 건강해야 할 텐데 걱정이 밀려온다. 기분 어떠세요? 담담해요.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무서운데요. 네. 애가 이렇게 근데 고생시켜서 어떻게 해요 어머니? 아니요 이제 뭐 고생 끝이니까. 아니 고생이 이제 시작이죠. 강제적으로 이렇게 유도분만을 해야 된다니까 그게 좀 걸려서 잘하겠죠. 내가 뭐 해줄 수가 없으니까. 이런 점에서 남자들은 좀 편한 것 같아요.
말은 이렇게 하면서도 괜시리 아내에게 미안한 감정이 앞서는 남편 성동일. 그런 면에서 남자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어제도 계속 그러더라고. 뭐 걱정되는 거 있냐고. 아니 조금 무섭다고 하니까 아니 괜찮다고. 내가 있으니까 괜찮다고. 의사 있고 내가 있는데 무슨 걱정이냐고 계속 그러더라고. 든든했어요. 역시 신랑이구나. 왜 이렇게 고생시켰니? 일찌감치 나오지. 오늘 아기가 태어날 인천의 한 병원. 유두부만 준비가 시작되고 뱃속 아기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긴장의 마음을 잠시 놓아보는 경혜 씨. 좀 불편하고 아파요. 꼬박 열 달을 기다려 만나는 아가를 위해 이 정도의 고통쯤이야. 좀 펴보세요. 아팠죠? 바늘이 굉장히 굵은 바늘. 엄마는 입을 꾹 다문다. 한쯤은 며칠 전부터 있었긴 있었는데 실망스러울 때가 아침에 멀쩡하게 눈 떴을 때 너무 실망스럽죠. 진짜 환자복 이제 딱 갈아입으셨는데 정말 답답합니다. 아 진짜 좀 지금까지 못 느꼈던 진짜 많이 얘기 들었거든요. 근데 별로 실감이 안 나더라고요. 그때 지금 무서워. 너무 무서우세요? 네. 그 고통이 어디까지인가 그게 제일 두려워. 첫 아이를 출산하는 엄마의 두려움은 어쩔 수가 없는 모양이다. 한시도 아내 곁에서 떠나지 않고 이것저것 작은 일 하나까지도 챙겨주는 자상한 남편 성동일. 못 마시네. 입에만 넣었다. 물을 마실 수 없는 아내를 위해 물수건을 적셔 입술에 가져다 주는데. 날 보자마자 배고파 죽겠다. 오히려 아픈 것보다 배고픈 게 더 심하다고 지금. 6시 정도인가? 6시 근근방에 아마 분간 대두했습니다. 저렇게 잘 참으시는 산모 보셨어요 혹시? 가령 있습니다. 근데 아파서 아픈데도 참는 거예요? 진통은 걸렸는데 진통 강도는 다른 사람하고 똑같은데 본인이 못 느끼는 네. 거예요? 두나? 본인이? 아니 그건 아니고 통증이 아주 예민한 사람도 있고 약간 덜 예민하신 분도 있는데 예민할 때는 그게 좋습니다. 많이 안 아파하고 쉽게 나아요. 아무리 참을성 많은 아내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진통의 강도가 더해지는 것을 느끼며 아내는 숨을 고르고 또 입술을 더욱 깎게 물어본다. 그런 아내 곁에서 손을 꼭 잡아주고 그의 투기에 입담을 발휘해 끊임없이 말을 걸어주고 웃게 해주는 성동일. 잘 참죠. 네. 되게 굳건하게 잘 참으시는 것 같아요. 네. 이 사람이 이래서 속병이 많은데. 더 참으시니까 옆에서 보기 안쓰럽지 않아요? 더 그렇죠. 나가 있으면 편한데. 사실 이렇게 곁에 있어주는 것밖에는 더 이상 해줄 게 없다. 그런 생각이 드니 또 한 번 아내에게 미안해진다. 드디어 오랜 진통 끝에 출산이 시작됐다. 차마 분만실까지는 함께 들어가지 못하고 그저 문 밖에서 초조한 마음 안고 서성이는 성동일. 집사람이 원치 않았어요. 들어오는 거라. 애 낳는 건 성스러운 일이지만 당신한테 뭐 이런 단어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원초적인 모습은 뭐 보여주기 쉽지 않다고 오빠 마음 알겠으니까 들어오지 마. 밖에서 기다려. 아내의 비명소리가 문 밖으로 새어나올 만큼 커지기 시작했다.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에 애꿎은 손가락만 만지작대는데 아내를 대신해 내가 아플 수만 있다면 좋으련만. 나 밖에 있어. 기운내. 어? 알았지? 여보 한 방에 해봐요. 한 방에. 성동일은 문 밖에서 망부석이 될 지경이다. 제발 건강하게 나와줘. 마음으로 간절한 기도도 드려보는데
그러기를 벌써 7시간째. 이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릴 법도 한데 감감무소식이다. 답답한 마음에 카메라 이어폰으로 분만실 상황을 귀로 확인하는 성동일. 성동일이 아빠가 되는 순간이다. 아기 났어요. 55분입니다. 43세 나이에 아빠가 됐다. 이 기분을 어떻게 말로 형언할 수 있을까? 드디어 그렇게 기다리던 부자 상봉이 이루어지고 성동일을 꼭 빼닮은 3.4kg의 건강한 사내 아이. 그 모습이 눈웃음에 보이기까지 한다. 너무 상상보다 훨씬 더 훌륭한 아들인 것 같아요.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너무나도 예쁜 내 새끼. 아빠를 보자 울음을 뚝 그치는 녀석이 참 신기할 정도다. 저기 남자네. 태어나면 고구마처럼 쭈글쭈글 한다 같은데 삶아놓은. 아빠를 닮아서일까? 카메라가 전혀 낯설지 않은 모양이다. 오, 아빠야, 아빠. 왜 이렇게 졸리지? 건강하게 순산하고 회복실로 이동하는 아내. 참으로 힘든 시간을 잘도 견뎌내주었다. 이래서 모든 엄마들은 위대하다고 하는 것일까? 소감은 한 말씀만 해줘. 아, 너무 아파서 아기가 눈에 안 보이더라고. 아빠는 2세, 3세 계획까지 다 세워놓으셨다는데. 그러게. 오빠가 한번 나봐. 그런 말인가. 아무래도 둘째는 좀 기다리셔야겠는데요. 건강하게 잘 하시니까 마음 아픈 것보다는 이쁜 것 같아요. 잘 만나가지고. 내 와이프도 많이 이쁘죠. 많이 이뻐요. 늦깎이 아빠 성동일의 자충우돌 육아 일기. 출산 한 달 후 다시 찾은 성동일 박경희 부부의 집. 이른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기 보는 재미에 정신이 없는 두 사람인데. 처음에는 무서워서 만지지도 못했죠. 지금 뭐 벌떡벌떡 그냥. 자신만만 성동일. 한 달 사이에 아기 박사가 다 된 것 같은데. 오히려 아기 엄마가 좀 살살 다물어. 외자로 준. 준. 발굴 준자를 써가지고. 또 영어로 6월이니까 준. 6월에 태어난 준이에겐 딱 맞는 이름이네요. 준이 좀 준혁. 근데 너무 발음이 세더라고요, 두 개 다. 성씨도 센데. 네, 준자도 세고 혁자도 세고 그래서. 또 혁자는 또 이혁제가 있어서 그런지 별로 혁자는 별로 너무 세. 이혁제 씨 헤어지지 않으실까 얘기 들으시면. 혁제도 알아요, 제가 싫어하는 거. 최고라고 그랬죠? 아, 안 그런 것 같아요. 아기가 우선이에요. 예를 들면. 그리고 또 안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자식에 대한 애착이 엄청 강하더라고요. 부성에 모성에 못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면에서 그렇게 아기만을 아기를 좀 못 만지게 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좀 장난스럽게 이렇게 만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장난치는 건데도 심각하게 하지 마 무조건 하지 마요. 어떨 때는 좀 짜증나더라고요. 난 지금도 아내를 제일 좋아하죠. 눈을 보고 얘기해요. 좋아하는데 애를 못 만지게 하는 거는 애가 자꾸 사람 손 타면은 짜증도 많이 내고 못 대진다 그래서 손 못 만지게. 신체를 봅시다 우리. 애기한테 지금 나타난 증상도 있는데. 애기한테 뽀뽀를 해가지고요. 지금 입술이 불어텄잖아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고요. 누가 또 뽀뽀를 했어 애기 입에다가 막 그러더라고요. 왜요? 모르겠는데 이랬더니 애기들은 금방 나타난다고. 입에다 뽀뽀하면 이렇게 불어튼대요, 여기가. 예. 네. 그래가지고 지금 봤더니 신랑이야. 술 먹고 가가지고 아마 그래서 꽤 술 끼우네. 맨정신 하나 안 하지. 그걸 지금 변명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리 정말 농다리지 않아? 다리가 긴 편인데요. 오, 많이 길지? 이거 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가, 여기서부터 다리니까. 허리. 아무리 봐도 거긴 배인데요 뭐. 아무튼 두 사람 정말 못 말려. 준이의 기저귀 상태를 살펴보는 아빠 성동일. 어떻게 아무 일 없나요? 나오다 말았어. 고생이 나오다 말았어. 자, 싸. 내가 한번 저번에 들다가 이렇게 똥새를 맞았잖아. 응가 세례를? 얼마나 당혹스러웠는지. 새끼가 아버지한테 똥을 싸고. 금방진 자식. 힘줘. 이거. 이러고 똥 싸잖아. 아, 시원해. 준이의 목욕 시간. 갓난아기를 목욕시킨다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닐 텐데. 아빠가 흥주라는 말에 너무 힘을 줘버린 성준. 또 엄청 맛있었어요. 이런 건 찍지 말지. 하나뿐인 자식의 변인데 그까이거 냄새 좀 어떠랴. 능숙하게 해결해내고. 변 색깔을 살피며 아이의 건강 상태를 꼬박꼬박 체크하는데 이쯤이면 1등 엄마 맞죠? 목욕은 자주 시키세요? 매일 시켜야지. 됐어 이거? 자, 드디어 준이의 목욕이 시작됐다. 아직까지는 그럭저럭 물에 적응을 하는 눈치인데. 됐어. 우짜. 반신욕은 건강에도 좋대요. 나 볼게. 나도 씻고. 혹시라도 부서지진 않을까, 날아가진 않을까. 엄마 아빠의 손길이 참 조심스러운데. 얘기를 해가지고 오게 만들어. 아기 우는 걸 괜히 PD 탓을 하는 역시 부성에 강한 아빠 성동일. 순조로운 목욕이 거의 끝나갈 무렵. 너무 조심스럽다 보니 작은 실수를 저지르고 마는데. 아빠 좀 제대로 해주세요, 네. 힘들었지만 어쨌든 준이 목욕 성공. 씻는 거 그렇게 싫어하면 어떡해요. 목욕을 끝내자마자 준이의 분유부터 챙기는 엄마 경혜씨. 작은 손길에도 자식에 대한 따뜻한 애정이 느껴진다. 아, 맛있다. 예, 네, 혼합수유예요. 모유 먹이다가 또 이제 자기 전에는 꼭 분유 먹이고요. 아, 뭐 틀린가요? 뭐 모유하고 분유를 따로 이렇게. 우유 먹이면 좀 빨리빨리 일어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푹 자라고 분유, 자기 전에는 분유 먹어요. 먹어? 준이 칭찬하는 거야? 잘 먹는 편인 것 같아요. 이렇게 모유 수유도 하다 보면 빠는 힘도 굉장히 좋고요. 식욕이 왕성한 것 같아요. 네. 힘 보세요. 잘 빨잖아요, 지금. 맛깔나게 많이 먹고 튼튼하게 자랄 거예요. 지인에게 선물로 받은 장난감을 준이에게 보여주는데. 장난감 선물이 들어와가지고 얘기한테 보여주는 거야. 준아, 불이 반짝반짝. 뚫어져라 시선을 못 대는 걸 보니 준이도 선물이 마음에 드는 모양이다. 오, 멋진데. 저금통이야, 저금통.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 그냥 일의 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냥 막 아기가 있어서 와, 실감난다 이런 게 아니라 아, 그냥 집에 아기 돌보는 게 내 일이구나 뭐 이런 느낌 있죠. 근데 신랑이랑 아기랑 이렇게 같이 딱 누워있는 모습 보면
아, 우리 집에도 아기가 있구나. 막 그때 이제 실감하고요. 또 어떨 때 또 보면 느낌이 장난감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네, 장난감이 하나 이렇게 덩그러니 이렇게 누워 있는 것 같아요. 신랑 옆에 얼마나 귀여운지 모르겠어요. 네, 화기애애하고요. 예전에는 삼촌이 외출했거나 아니 저희 도련님이 외출했거나 이러면 굉장히 집이 썰렁했거든요. 근데 우리 준이가 생김으로 인해서 굉장히 집안이 좀 훈훈해지고 좀 화기애애해졌어요. 그래서 되게 분위기가 많이 달라서 신랑도 그러더라고요. 아, 집 분위기가 완전 달라졌다고. 한편 그 시각 재래시장을 방황하고 있는 성동일. 대체 여기서 뭐 하신대요? 단호박이 임산부한테 제일 좋다 그래가지고 단호박을 가지고 좀 음식을 만들어 보려고 왔죠. 아내를 위해 산후 회복에 좋다는 단호박 요리를 준비하려는 모양인데 이거 너무 기특한 생각 아닌가요? 어디서 팔아요? 못 갔다 팔아요. 아, 이 시장에는 없어요? 글렀더니 여기 단호박 있어요? 단호박. 아, 저는요. 누구 단호박의 행방을 아시는 분 없으세요? 드디어 단호박 발견. 예, 단호박이. 성동의 림을 알아채고 반가워하는 아주머니. 언니야, 단호박 팔으세요. 누군지 아세요? 예? 그러면요. 아이고, 딱 분이 그러시구만. 아니, 하나 갖다 좀 잡세요. 내가 선물 드릴게. 아니. 이쁜 걸 하나 드릴게. 하나 이쁜 걸. 아이고, 횡재하셨는데요. 이쁜 걸 하나 드릴게. 아이고, 손 말하네, 행복도 아니고. 꽃이 드릴까? 아니, 너무 퍼주시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썸사네. 이를 한번 만나지, 언제 만나요, 그래? 저도 악수 좀 해보고 가세요. 저도 악수 한 거예요. 상무한테 한잔 축하드려야지, 아유. 40대에서 저기 아들 낳았어. 맞아. 두 봉지 가득. 성동일 인기덕 톡톡히 봤다. 이리 와봐요, 아유, 이리 와봐요. 아니, 이리 와봐요. 나는 그냥 저기 아니 소리 마찬가지인데 큰걸로 이왕이면 더 크고 튼실한 녀석으로다가 챙겨주려는 아주머니. 역시 시장 인심이 좋죠? 잘했어. 이거 이제 잘 모른다니까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어떡해. 시원하거든. 사다드려야지 안 되겠다.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에 가까운 슈퍼로 발길을 돌리는데 만 돈을 보시는 분도 아닌데 이렇게 다 무료로 주셨는데 우는 정 속에 가는 정. 성동일 씨 정말 참 잘하셨어요. 그냥 줬다니까? 시장 이모들이 다 그냥 줬어요. 큰 걸 사. 니가 가장 큰 거 사. 자, 그럼 지금부터 산후회복에 좋은 단호박즙 요리를 시작해볼까요? 주요 재료는 단호박, 밤, 대추, 은행, 찹쌀 되시겠습니다. 단호박을 깨끗이 씻은 후 윗부분을 살짝 잘라냅니다. 단호박의 속을 긁어낸 후에 찹쌀을 깨끗이 씻어 30분가량 물에 불립니다. 대추에 씨를 잘 발라 채썰기를 한 뒤에 깨끗하게 깐 밤을 적당한 크기로 썰어주세요. 은행은 피를 살짝 볶아 푸른빛이 돌도록 잘 저어주세요. 밤 같은 거, 밤하고 대추는 살짝 데쳤고요. 뜨신 물에 잣은 살짝 튀겨서 껍질 다 깎고 대추 은행인데요. 아, 은행이죠. 따지고 그래. 자시라면 자시지, 뭐. 일단 이제 전체적으로 안에 들어갈 거는 다 준비를 해놨어요. 그리고 무지 빨라요, 나는. 지금 우리 시작한 지 이거 한 얼마 됐어요? 5분? 그죠. 5분 좀 넘어, 한 10분 정도. 후닥후닥이야, 나는. 그리고 항상 깔끔깔끔하지 않아. 뭘 안 놔둬. 그때그때 치워버려요. 바로바로. 그래, 나중에. 음식 만들어 놓고 먹고 나서 치우려면 짜증나잖아. 바로바로. 성질이 좀 후딱후딱한 편이에요.
그 뭐 이 섬세하게 이쁘게 이런 스타일은 아니야. 금방 해버리잖아. 단호박찜의 마지막 순서는 호박 속에 찹쌀부터 깔고 밤, 대추, 은행 등 남은 재료들을 차곡차곡 올려주세요. 기모름 찜통에 면보를 깐 후 속을 채운 호박을 얹혀 20분 정도 쪄주면 영양 만점, 사랑 듬뿍! 성동일의 산후회복 단호박찜 요리 완성! 원래는 이 호박을 먹어야 되는 거지. 일단은 맛을 보고. 무시야. 그렇다면 아내의 평가는? 굿이에요. 방고구마 같아. 방고구마. 맛있어요. 아내 한 입, 성동일 두 입. 아내를 위해 만들었다더니 간만 너무 보는 거 아니에요? 나도 좀 먹어야 이게 들어가지. 붓기가 좀 빠져야 돼. 정말 맛있다. 찹쌀이 아주 찹쌀이 맛있게 됐네. 응? 찰밥이 맛있게 됐어. 찰밥이야? 응, 찰밥이. 아무래도 뭔가 의심스러운데? 자. 앞으로 자주 종종 부탁할게요. 너무 맛있었어요, 오늘. 진짜? 최고. 쌀이 근데, 네. 쌀이 먹고 싶은데. 아, 사실. 아니, 쌀을 안 주네. 찹쌀이 안 익었어요. 아, 제가 이걸 처음 해봐서 찹쌀을 좀 어느 정도 푹 불려야 되는데 20몇 분 정도 불렸더니 이게 안 익네. 그래서 호박을 보통 한 15분, 20분 삶아야 되는데 30분, 한 40분 가까이를 삶아도 호박 자체가 찹쌀을 보호해 주기 때문에 익질 않네. 맛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43세 나이에 얻은 분신이 있는데 오랜 기다림 끝에 얻은 소중한 보물이기에 그 행복이야말로 형언할 수도 없겠죠? 사랑하는 아내와 아빠를 꼭 빼닮은 하나뿐인 아들 성준. 새 가족, 앞으로도 지금만큼만 사랑하고 행복하세요. 네, 어떻게 즐거운 시간이 되셨습니까? 네, 저도 말이죠. 집에서 네. 벽에다 액자를 내가 직접 박아도 흐뭇한데 자기가 직접 이렇게 짐을 꾸민다는 건 얼마나 큰 보람이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아내를 위한 또 아기를 위한 그 성동일 씨의 마음이 집안 곳곳에 배어 있는 것 같아서 더 보기 좋았던 것 같고요. 네? 뭐 꼭 굳이 비싼 돈을 들이지 않더라도 그렇게 부부가 합심해서 마음을 맞춰서 하나하나씩 준비해가는 것도 참 좋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네. 아, 다시 한번 아기 태어난 것을 축하드리고 네, 행복한 가정 네, 계속해서 꾸며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첫 아빠 되는 거 축하해요. 얼마나 아기가 예쁠까요? 건강하게 아기를 낳을 수 있게 돼서 정말 축하드리고요. 첫 아이니만큼 많은 기대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 기대만큼 아이가 잘 자라주길 바라고요. 뭐 형도 또 하나의 축복을 받으신 거고요. 부디 그 형수님을 닮으셨으면 좋겠고. 동우 씨가 애기도 예쁜 사랑해주고 아마 우리 애엄마도 더욱 사랑해주면서 행복한 가정 꾸려나가는 멋진 가장이 될 거예요. 뭐 아드님이라는 소문을 들었는데 캐치볼 이런 것도 좀 해주면서 네, 잘 네, 행복하게 키우시기 바랍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빨리 보고 싶어요, 저도. 내일 쫓아갈까나?